바쁜 일상 힐링으로 풀 수 있는 국내 여행지 한 곳만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여기 추천할래요. 2023년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정선여행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2023년 웰니스 관광도시로 강원도 정선이 선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원도 정선에 왔는데 웰니스 여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미지안 가든이 규모가 10만 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23개의 힐링 테마 스팟이랑 몰입 걷기 명상을 할 수 있는 7개의 트레킹 코스가 있다고 해요. 다양한 숲길을 걸으면서 스스로 좀 사색도 하고 생각도 하고 쉼도 가지고 자연과 조우를 할 수 있는 쉼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근데 날씨가 좋고 옆에는 물소리가 들려요. 여기 근처에 진짜 자연이랑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음악 리스트 생애의 탑. 이 생애의 탑의 테마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청춘기를 보내고 떠날 때를 만난다. 여기는 웰컴 개구리 동상이에요. 여기는 청춘의 외침이라는 광장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여기 카페가 뷰가 엄청 좋대요. 그 밑에는 우동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트레킹하고 카페도 있고 맛집도 있으니까 아주 완벽한 코스일 것 같아요. 여기는 아리성문인데 꼭 와보셔야 돼요. 이 종을 울리는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 종을 세 번 울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요, 여러분. 정상이 한눈에 보이네요. 우와. 명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산에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코스로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왔는데 저희 오늘 숙소예요. 파크로시에서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오기가 아주 좋습니다. 가실게요. 와, 스위스 같아,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네이버 페이로 예약을 하면 6% 지금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14,000원에 예약을 했는데 정선 아리랑 상품권을 한 매당 5,000원씩 주셔요. 거기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거의 9,000원에 이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도착! 파크로시에는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요가랑 명상을 예약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실제로 파덕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호텔인 것 치고는 굉장히 저렴해요.
위에 올라오니까 여기 아우라지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우라지를 검색해서 왔는데 다리가 진짜 예쁘고 그리고 여기가 캠핑카 명소인가 봐요. 오는 길에 캠핑카가 완전 쭉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출렁다리를 건너면 아리랑 주막촌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2일차 첫 번째 일정으로는 여기가 솔돌마을이거든요. 여기서 기가 막힌 논밭뷰를 볼 수 있는데 오은봉 366장 여기 입구에서 시작해서 오은봉 전망대까지 한번 올라가 볼 거거든요. 피톤치드 뿜뿜. 입장료도 없다고요. 오은봉 전망대입니다. 어제 얘기한 대로 정선이 여기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 솔돌마을에서도 올 가을부터는 이제 다양한 그런 웰니스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이렇게 같이 체험을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저기 가리왕산 국가정원 유치 기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지역 주민분들이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논에 예쁘게 표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차 타고 보니까 저기 코스모스 밭도 엄청 펼쳐져 있어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여러분들 이 코스모스 밭도 볼 수 있고 여기서 다양한 그런 체험 프로그램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정선 오일장. 여기 주말에 진짜 사람 많이 줄 선다 했거든요. 안 서는 거 같기도 하고. 어? 연료. 이게 꽃등치기 비주얼. 이게 진짜 줄 서서 먹느라고 못 먹는데요. 못 움직여. 3만 1000원에서 상품권 빼고 결제해주세요. 네. 21,000원에 살할게요. 네. 와, 그거 쓰니까 21,000원 나왔어요. 이 입구부터 시작해서 트레킹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가을 되면 진짜 예쁘겠다. 자, 이 트레킹 코스 여기까지는 엄청 가볍고 조금 더 트레킹을 하길 원한다 하시면은 쭉 더 트레킹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조향 프로그램을 할 거여서 산 중턱에 있는 곳에서 요가랑 뭐 명상이랑 제가 지금 하려는 조향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어요. 두 비터랩은 아주 좋은, 아주 좋은. 미드, 마스트, 헤어스. 이 세 가지를 다 겹쳐가지고. 오, 오, 전 너무 좋아요. 아주 잘 네. 완성된 것 같아요. 우와. 다른 거. 요게 샌드위치. 완전 제 취향 향수. 아, 너무 좋아. 이렇게 직접 시향을 해보니까 제가 어떤 향을 평소에 좋아했는지 그 향의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어서 저 너무 좋았고요. 여행 와서 남는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이원 리조트 오셔서 조향 클래스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껍질이 하얗죠? 아까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오, 자작나무. 오!